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요. 이제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얼마 전엔 춥다고, 아직도 겨울이 안 끝났나요? 하면서 앙탈을 부리던 때가 있었는데 벌써 따끈한 5월이 되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계절의 여왕 5월만큼 멋진 계절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5월의 신사람을 예찬한 피천득님의 시 5월에서 이 계절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피천득님은 5월을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21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새로운 기운이 넘쳐나고 얼마나 파릇파릇한 꿈을 꾸고 있던 그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맑고 깨끗한 얼굴, 무엇을 해도 참신하고 예쁠 것만 같은 나이, 그 나이를 5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니까 말이죠. 감사하게도 지금 아무 값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5월을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아끼며, 느끼며, 즐기며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좋은 문학 작품과 함께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최서혜 작가의 단편소설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서혜 작가 본명은 학송입니다. 최학송. 최서혜는 필명이죠. 작가는 어렸을 때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거 봅니다. 그래서 성진 보통학교 5학년 때 중퇴한 후 막노동과 날품팔이 등을 전전하며 하층민의 생활을 몸소 겪으며 그들의 힘든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할 만한 작가입니다. 1924년 조선문단에 등단해서 카푸의 열렬한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중외일보, 매일신보의 기자 노릇을 하기도 했죠. 그는 초기 작품에서 빈궁한 하층민의 삶을 그려내는 계급정신에 투철한 작가로 활동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대의식과 역사의식을 실감나게 다루면서 현실성과 낭만성을 다양하게 수용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토혈, 박돌의 죽음, 기아와 사륙, 탈출기, 금붕어, 금은밤, 홍염, 순환, 무명초, 호외시대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의 제목을 보면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은 즉 같은 운명을 걷는 사람들 또는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의 방향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편소설은 1929년 9월에 발표된 소설인데요. 소설 속 시점 또한 1929년 8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설 속 시간대와 현실의 시간대가 같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소설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에게 현실의 인식 속에서 소설을 그냥 소설로 감상하지 말고 현재의 우리 모습에 비추어 현실감 있게 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나름의 해석을 해봤습니다. 작품을 감상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최서혜의 단편소설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을 읽기 시작할 텐데요. 몸은 편안하게 그리고 귀는 쫑긋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최서해. 오늘은 1929년 8월 19일이다. 나는 오늘 아침까지도 오늘이 그날인 것은 생각지 못하였다. 생각한데야 별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저께까지 생각하였던 오늘을 정작 오늘 와서는 잊었다. 아침부터 내가 다니는 C일보사에 들어가서 일을 마치고 오후에 한강으로 나가다가 버스 속에서 오늘이 8월 19일에 그날이로구나 하고 생각이 났다. 나의 눈앞에는 두 뺨이 쭉 빠져서 광대뼈가 유난히 드러난 헬쓱한 얼굴이 떠올랐다. 뒤따라 이제는 글렀어 하고 절망에 가까운 어조로 자기 운명을 탄식하던 그의 소리까지 귓속에 흐르는 것 같다. 나는 나로서도 알 수 없는 짜릿한 기분에 잠겨서 버스가 한강 종점에 닿는 것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은 K군의 일주기다. 그는 병을 요양하려고 석왕사로 갔다가 회복이 못되고 거기서 작년 이달, 이날 새벽에 가냘픈 그 그림자를 마지막으로 감추어버렸다. 나는 작년 이날 인천 갔다가 그날 석간신문에서 그가 세상 떠난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신문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얼마 전부터 그의 목숨은 오늘 내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안날 편지와 전보로 그의 목숨이 이제는 분초를 다투게 된 것을 알았던 판이므로 무슨 의외의 일같이 놀라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형모가 눈앞에 떠오르고 가슴이 자릿하여서 종일 월미도 바닷바람과 물 같은 달빛에 경쾌하여졌던 기분은 다시 무겁고 어둑한 기분에 흐리었다. 나는 그날 밤 막차로 집에 돌아와서 자리에 누워서까지 K군 생각으로 잠을 못 들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K군의 죽음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가 죽었다는 것이 거짓말 같기도 하였다. 그날 밤 달빛은 몹시 밝았었다. 나는 자리에 누워서 창문에 흐르는 달빛을 바라보면서 K군의 죽은 창에도 저 달이 비치려니 생각하니까 가슴속이 이상스럽게 흔들렸다. 그의 그림자는 내 곁에 어딘지 와 서서 정력이 쓰러진 가느다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그림자가 그의 그림자 같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나는 여러 번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는 도로 뜨면서 돌아 누웠다. K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내가 X 잡지를 편집하던 때였다. 그때 그는 O 잡지를 편집하고 있었다. 하루는 인쇄소로 교정하러 가니까 맞은편 책상에서 보지 않던 사람이 교정을 하고 있었다. 보지 않던 사람이요. 또 무슨 잡지 교정을 하고 있기에 나는 동업자의 호기심으로 그를 유심히 보았다. 그는 그때에도 풍부한 머리를 보기 좋게 뒤로 넘겼었다. 머리를 뒤로 넘겨서 그런지 조부탄 이마가 좀 벗어져 보이었다. 이마가 좁은데 하관까지 빨라서 광대뼈가 그리 드러나지 않았건만 유난스럽게 눈에 띄었다. 입은 큰 입이나 보기에 흉한 입은 아니오. 코는 넓적한 코도 아니었고 오똑한 코도 아니었다. 나를 언뜻 건너다 보는 눈은 좀 가늘고 맑은 기운이 돌아서 쌀쌀하고도 상냥한 맛이 있었다. 좀 낡은 아청새로 오리에리 양복을 입었는데 낡기는 낡았으나 가냘픈 몸에 잘 어울려서 보는 사람에게 경쾌한 기분을 주었다. 깔끔하고도 상냥한 사람이로구나. 이것이 그가 나에게 준 첫인상이다. 그의 성격은 나의 첫인상에서 별로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 뒤로 그와 친하여져서 그를 자주 찾았다. 그는 그때 필운동 막바지 일본식 2층 집을 얻어가지고 살림을 하였다. 나는 자주 상종하게 되는 사이에 오 잡지는 그가 취미로 편집하는 것이고 어떤 신문에 서양 소설을 번역하고 생활을 겨우 지속해 간다는 것을 알았다. 생활은 넉넉지 못하여도 방 안에 들어서면 유리알처럼 깨끗하고 책장이며 책상이며 의복,
모자가 질서 있게 놓이고 걸려 있었다. 지금도 그를 처음 찾아가서 책망받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 사람, 이게 무엇인가? 재떨이. 그는 내가 흘린 담뱃재를 종이로 쓸어 재떨이에 담으면서 여지없이 톡 쏘았다. 피차간 허교하는 정도까지 친하기는 하였으나 처음으로 그의 집에 갔던 판이라. 하, 이 사람이 손님 괄세를 단단히 하는데. 나는 태연한 말로 하면서도 불륙해 하였다. 그는 그렇게 톡 쏘아놓고는 안 되었던지. 자네, 노했나? 하고 커다란 입을 더욱 크게 벌리면서 상글상글하는 가느다란 눈으로 나를 건너다보고 웃었다. 나는 그 비슷한 책망을 그에게서 여러 번 받았다. 그러나 그의 성격을 알게 된 후로는 별로 그것을 개의치 않았을 뿐더러 어떤 때에는 그가 싫다는 것을 짓궂게 하여서 기가 막혀하는 그의 웃음을 받고야 말았다. 그러면서도 모든 게 규칙적이요 담백한 그의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해 가을이었다. 나는 X 잡지사를 나와버리고 직업을 찾아다니느라고 그를 별로 못 찾았다. 그도 O 잡지를 집어치운 후로 별로 나를 찾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 만나보지 못한 지 한 달이나 넘어서 어떤 가을 석양에 그를 찾아갔다. 필운동 막바지로 타박타박 찾아갔더니 그가 있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있었다. 그 집에서 내다보는 젊은 부인을 보고 K의 소식을 물어보니까 그이는 벌써 떠난 지가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창성동 어디로 가셨다는데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는 대답을 듣고 나는 나와버렸다. 이상스러운 일이다. 나는 혼자 뇌면서 광화문 앞으로 나오다가 그를 만났다. 잘 만났네. 나는 자네를 찾아갔다 오는 길일세. 나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디, 필운동 갔던가? 그는 기운 없이 말하면서 호젓한 웃음을 웃었다. 어쩐지 그의 얼굴에서 활기가 쓰러지고 무슨 병색이 도는 것 같았었다. 그럼 필운동 갔었지. 그렇게 떠난 줄이야 누가 알았나? 가세. 우리 집으로 가세. 바로 저 길세. 그는 그저 호젓이 웃으면서 나를 끌었다. 나는 그를 따라서 창성동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누구의 집 사랑채인데 정쇠한 이간방이었다. 그런데 이리로 이사했나? 나는 자리로 앉자마자 물었다. 흥, 나 혼자 왔네. 그럼 식구들은? 귀찮아서 살림을 걷어치웠지.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허허 웃었다. 아까보다는 신기가 좀 펴인 것 같았다. 그는 확실히는 말하지 않으나 아내와 살림을 가른 눈치였다. 그가 어떤 신문에 번역하는 소설까지 끝나버리고 생활이 곤란하니까 그만 홧김에 살림을 떠엎었나 보다 하고 나는 생각하면서 자세한 것을 묻지 않았다. 물어야 대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거 사람이 이러고 죽지 않는 것만 다행이야.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분개한 어조로 두어 번이나 뉘었다. 말눈치가 돈 때문에 어디 갔다가 안 입고 온 꼴만 본 것 같았다. 우리 눈에는 대단치 않은 일이로 돼 그는 분개하는 일이 많았다. 어느 때 어떤 잡지사에서 그의 원고를 청하여 놓고 얼른 내지 않았다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그 원고를 가져온 이후에는 그 잡지사에 다시 원고를 보내지 않았다. 그날 그는 그처럼 몇 번이나 분개하다가 현대작가 단편집을 나와 같이 편집하여 어떤 책점에 팔아먹을 것을 약속하였다. 그럭저럭 그 해도 지나갔다. 그 사이에 그와는 여러 번 만났다. 그해 여름에 나는 동소문 안에서 살림이라고 버려놓고 사람 사는 흉내를 내고 있던 때이라 어떤 때에는 그가 반찬을 사들고 와서 저녁을 지어먹고 놀다 간 일도 있었다. 그해 여름 소나기가 몹시 지나다가 청량리 어떤 전주에 벼락이 내린 이튿날이었다. 그는 문 밖에 갔다 오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렀다. 그날 아침에 쌀이 떨어져서
아침을 못 짓고 점심때가 가까워서 외국수를 사다 삶아 먹는데 그가 와서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었다. 무난 가세. 그는 내가 국수 먹기를 기다려서 마루로 나오는 나를 보면서 말하였다. 무난 가서는 뭘 하게? 나는 싫어. 글쎄, 볼 일이 있으니 가세. 나는 그의 권에 못 이겨서 떠났다. 효자동 전차를 갈아타고 광화문 저편 정류장에 내려서 그가 몸부쳐 있는 창성동 집으로 갔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더니 불이 나게 두루막을 벗어놓고 책상에서 제일 감 나갈 만한 책 11권을 뽑아 내려놓더니 책상 위에 놓인 조그마한 좌종을 집어서 책과 함께 책보에 쌌다. 싸서 이리저리 보더니 의아한 눈으로 그것만 보고서는 내 앞에 내놓으면서 어따, 이것 갖다 끓여라 하고 나를 치어다보면서 벙긋 웃었다. 그건 무엇하게? 나는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하였다. 무엇하긴, 그깟 놈의 글이 밥을 주나? 이 책은 팔고 이 시계는 갖다 잡혀서 쌀 팔아다 먹게. 돈 생기면 또 사지. 그는 내가 미안히 생각할까 보아서 이건 다 번 책이야. 인젠 소용없는 것이니 팔아나 먹지 하고 여러 번 말하였다. 나는 사양치 않았다. 그가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나섰다. 책을 유별히 아끼는 그가 나의 살림이 얼마나 보기 딱하였으면 이렇게 하랴. 나는 매일 얼굴빛이 글러가는 그가 딱하게 보이는데 그는 내가 딱하게 보이던가 하고 혼자 웃었다. 나는 시계 초점 소리가 째깍째깍 하는 책 보퉁이를 들고 나오다가 광화문 앞에서 K군의 생활을 잘 아는 S를 만났다. 오래간만에 만나니 길바닥에 섰었으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이야기 끝에 K군의 살림 떠픈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것들 늘 그 모양이야.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리 걱정할 것 없다는 듯이 말하였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도 K군에게 대해서 S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하루는 어디 갔다가 밤 9시가 가까워서 집으로 가니까 K군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운목에 앉았고 아내는 아랫목에 앉았는데 아내의 곁에 보지 않던 부인이 쪽을 이쁘게 찌고 앉아 있었다. 내 아낼세. 인사하지. K군은 나와 그 부인을 번갈아 보면서 웃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인사를 하였다. 남의 집에 오래 있으니까 의복, 음식이 맞지 않고 또 돈푼이나 생겼으므로 신교동에 새 빵을 얻어가지고 다시 살림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그 며칠 뒤에 K군에게서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스러운 사람도 있다 하고 혼자 웃었다. 그러다가 그해 가을에 그들은 또 살림을 갈랐다. 하루는 종로에서 K군을 만나니깐 그는 살림이 귀찮아서 걷어버리고 아내는 어디로 갔다고 하였다. 그는 살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나 하다가도 좀 귀찮으면 집어치웠다. 그 이듬해라고 기억하지만 문밖 어떤 학교에 가서 교사 노릇을 하였다. 더러운 것은 사람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있나. 그 지긋지긋한 교원 노릇을 또 하네 하더니 얼마 뒤에 나를 만나서 그놈의 교원 노릇 그만두었네. 굶어 죽지. 그 노릇을 하고 말하였다. 입을 위하여 마음에 없는 노릇을 하는 괴로움은 나도 맛보고 오는 터이라 나는 어디 가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를 나무란다느니 보다 귀찮으면 그만두어버리는 그와 같은 용기가 나에게 없는 것을 도리어 부끄럽게 생각한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는 사이에 나는 그의 건강이 나날이 틀려가는 것을 보았다. 빠진 뺨이 더욱 빠져서 광대뼈가 나날이 더 나오고 가느다란 눈에는 정력이 빠져서 곤한 잠을 깬 사람 같았다. 얼굴에는 나날이 노란 꽃이 돋고 웃음은 여전히 잘 웃으나 어쩐지 속없는 웃음이었다. 어느 때 그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꼴에 건강인들 부지할 수 있나?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지 하고 어디가 아프다는 말은 별로 없었다. 그 뒤에 그는 C신문사 기자가 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C신문사가 활기를 띔에 따라 K군의 생활도 다소 안정이 된 모양이었다. 그는 어디인지 가 있는 아내를 또다시 데려오고 시골 있던 늙은 어머니를 모셔다가 살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C신문사가 경영곤란에 빠지게 된 뒤로 그의 생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는 더욱 히스테리컬하게 되고 그의 건강은 날로 상하게 되었다. 어느 때인가 그는 위산을 먹는 나를 보더니 자네 왜 위산을 먹나? 하고 물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위장병으로 신고한다는 설명을 병인의 버릇으로 앞에서 금방 죽는 듯이 말하고 위산의 효과를 설명하였다. 나도 위병이 있어. 요새 와서는 더한데 그러니 약이나 변변히 쓸 수 있나? 그는 남의 말하듯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다. 듣는 나도 심상하였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들으니 그는 병이 심하여서 사에 출근을 못한 지 오래라고 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위장병으로 처음은 신고하다가 나중에는 폐와 심장까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항상 그를 찾아가 본다고 벼르면서도 공연이 분주하여서 이날 전화를 미루다가 작년 이른 봄에 그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문 밖 어떤 절로 나가 있는 때이므로 그의 아내에게서 그의 병이 조금도 낫지 않고 더하여 갈 뿐이라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 그 뒤에 나는 그가 다니던 C신문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그의 소식을 매일 듣게 되고 그의 성격에 그처럼 병날만한 기분도 느껴보았다. 어떤 친구는 K군을 이 생활에 병 안 나면 그건 참말 쇠로 부어 만든 사람이야 하고 말하였고 어떤 사람은 K군을 그 사람은 성질이 고약해서 병을 못 고쳐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 두 가지 비평이 다 옳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사원들의 노란 꽃 핀 얼굴을 의미 있게 보았다. 그들은 축 처진 어깨를 어쩔 줄 모르고 이마살을 펼 사이가 없었다. 간혹 무슨 일에 웃음이 없지 않으나 그것은 거기에 속 없는 웃음이요 이마살을 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그 속에 묻힌 나 자신도 그들과 같은 운명의 길을 밟지 아니치 못하였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사의 운명이 펴이기를 바라는 초조한 마음은 가슴에 재가 들어앉을 지경이었다. 그것은 대개 자기의 생활의 안정을 얻으려는 초조한 마음이었다. 몸을 의지한 데가 흔들리니 따라 각자의 생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빗장이에게 쫄리고 먹을 것 입을 것에 쪼들리고 별 말은 없으나 집으로 들어가면 손을 치어다보는 식구들의 표정에 쪼들려서 이날이나 저날이나 기다려도 일은 되지 않고 그러나 별 수는 없으니 헛노력은 노력대로 하게 되고 나중은 홧김에 서로 눈을 붉히게까지 되니 신경이 둔하던 사람들까지도 조그마한 일에 흥분이 되어서 짜증을 내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그림자가 두 어깨를 찍어 누르는 것 같고 마음은 바람에 뜬 듯이 어디가 지접할 곳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무슨 큰일이나 앞에 닥쳐온 듯이 두근두근하였다. 이렇게 되니 손발까지 떠서 어디가 오래 앉았을 수 없고 앉았대야 무슨 일에 마음이 잠기지 않았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면 또 모르지만 한 달, 두 달 지나 해가 넘도록 그 꼴이 되니 애가 탈 대로 타서 신경이 마비되다시피까지 되었다.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피가 마르고 고기가 시들어서 얼굴엔 노랑싹이 돋고 두 어깨가 축 처져서 속 없는 웃음만 웃게 된다. 이걸 이러고도 살았다고? 에이, 구더기만 못한 인간들이. 이 입 저 입에서는 매일 비탄과 저주만 흐르게 되었다. 일은 일대로 뼈빠지게 하고도 학대받는 인간에게 저주가 없을 리 없다.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모두 건강을 잃게 되었다. 검은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자기 생명을 아삭아삭 먹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벗지 못하는 비탄까지 그 검은 그림자의 힘을 더하였다. K군의 건강도 이 기분 속에서 희생이 되었다. 조금만 성가신 것을 보아도 얼굴빛이 파랗게 질리는 그가 벌써 병나지 않은 것만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는 병나 드러누워서도 두 첩 거푸 먹어본 약이 없었다고 들었다. 한 첩 먹어보아 듣지 않으면 다른 약을 먹어보고 한번 보여서 맞지 않으면 다른 의사를 찾다가 나중에 난 혼자 화를 내고 푸닥거리를 노상했다. 그렇게 되니까 의약을 믿지 않으면서도 의뢰에 의뢰를 하게 되고 병 요양을 갔다가도 좀 괴로우면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러나 그것도 자유로 못 되었다. 경제의 맥박이 미미한 그는 믿지 않는 약이나마 자유로 못 쓰고 전지 요양도 자유로 못하였다. 그것이 화가 되고 그 화가 병을 더욱 부채질하였을 것도 명약 관화의 사실이다. 그의 성격이 그의 병을 더하였다는 것도 괴이치 않은 말이다. 뒷숲에 매미의 소리가 시원스럽게 흘러내려오는 어떤 날이었다. 사에서 일을 끝내고 신문을 보고 앉았는데 누가 들어오면서 K군이 왔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가 병이 좀 나았나 하고 밖을 내다보니 문 앞에 놓인 인력거에서 그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나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그는 딴 사람이 되었었다. 인력거에서 단장에 의지하여 땅에 겨우 내려서는 그는 뼈만 남았었다. T군이 그를 부축하여서 편집실 한 귀퉁이 의자에 앉히었다. 그저 미미히 남은 강기로 막대를 지접하고 두어 걸음씩 걷기는 하나 보는 사람에게 무서운 예감을 주었다. 의자에 간신히 기대어 앉은 그의 얼굴빛은 아편장이처럼 푸르고 눈은 쑥 들어갔었다. 지금도 그를 생각하면 그때에 보던 유난스럽게 붉어진 그의 광대뼈가 떠오른다. 그렇게 얼른 낫지 않아서 됐나? 나는 무어라 말하면 좋을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저 들여다보고만 앉았기가 못해서 입을 떼었다. 배는 고픈데 무얼 먹나? 그는 한참 앉았다가 혼잣말처럼 외면서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밥 먹겠나? 소화가 될까? 소화가 잘 되지는 않지만 밥 생각이 나는데 국물을 먹었으면. 그는 나를 치어다보면서 기운 없이 말하였다. 나는 그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아식당에서 보리죽을 주문하여 주었다. 그는 배달이 가지고 온 보리죽을 두어 숟가락이나 떠먹더니 이건 먹겠니? 쌀이 왜 이 모양이냐? 퍼지들 못하고 하면서 곁에 서서 기다리는 배달을 훌겨보았다. 얼른 하느라고 잘못했습니다. 배달은 허리를 굽실하였다. 얼른 하면 대가리도 걸어다니느냐? 그는 목구멍으로 간신히 흘러나오는 소리에 열을 올려서 팩 쏘면서 죽그릇을 집어던지었다. 그 성벽은 그저 없어지지 않았구나. 나는 죽값을 내주면서 그를 보고 웃었다. 그는 그저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대구탕을 주문하였다. 그것도 두어 숟가락 먹다 말고 내던졌다. 약은 늘 썼나? 나는 담배를 피우다가 입을 열었다. 약? 그놈들 모두 도적놈들이야. 병도 낫지 않는 약만. 하고 그는 공연히 의사와 약장수를 욕하다가 글렀어. 이제는. 이제 살아보겠나? 하고 자기의 운명을 내다보는 듯이 말하는 그 소리는 슬프게 떨렸다. 별소리 다 하네. 나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어쩐지 그의 말이 헛된 말 같지 않았다. 다시 회복되리라는 생각은 10분의 2, 3도 나지 않았다. 병과 가난은 부부여. 하던 그의 말 맞다나 병이 그처럼 되었더라도 믿는 구석이나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저것이 없으니까
어찌 살려고 튼튼히 믿었으랴. 그는 두어 시간이나 그렇게 앉아있다가 인력거로 돌아갔다. 그것이 그와 나와의 마지막 작별인 것은 나도 몰랐거니와 그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나간 뒤에 죽게 된 사람이 돈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저렇게 다니니 누구인지 자기 신세나 탄식하듯이 말하였다. 모두 K군의 신세가 남의 신세같이 보이지 않나 보다. 그뒤 얼마 되지 않아서 K군이 석왕사로 갔다는 말을 같은 사에 있는 S에게서 들었다. K는 석왕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그는 석왕사에서 경영하는 보통학교 교원으로 오래 있었다. 그런 관계로 석왕사에는 중과 속인 간에 친면 있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그가 떠난 뒤로 그의 소식은 종종 들었다. 그의 병은 나날이 더하여 간다고 하였다. K군과 친할 뿐만 아니라 척분이 있는 S는 늘 석왕사로 가본다고 벼르면서도 노자가 변통이 못 되어서 하루 이틀 어물어물 보내게 되었다. 7월 금음기였다. 그에게서 엽서가 나한테 왔다. 그것은 내가 먹는 위장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좀 사보내달라는 글이었다. 어느 때 나는 그에게 나도 위장병으로 고생하는데 어떤 의사의 처방을 써보았더니 좀 차도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 말이 생각났던가 보다. 나는 그 약을 지어 붙이려고 여러 번 벼르면서도 약도 못 붙이고 편지도 못 하였다. 지금 와서는 나의 일이 탐탐하여서 친구의 병보가 그렇게 신경을 찌르지 못하였다. 그런대로 그가 살았더면 모르지만 그가 죽고 나니 모든 것이 후회가 된다. 외로운 병석에서 부탁한 약을 얼마나 기다렸으랴. 내게 편지를 붙인 며칠 뒤였다. K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것은 그가 친히 쓰지 못하고 남의 손을 빌어 대필한 것이었다. 사연을 안 보아도 대필로 보아 그의 병이 얼마나 든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참 큰일인데 할 뿐이요. 어떻게 하는 도리가 없었다. 한손 떨어져 있는 친구의 죽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에 내 몸이 쓰러진대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저 살아 입이나 벌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 편지가 온 며칠 뒤에는 K군이 있는 주인의 편지가 S에게 왔다. K군은 이제는 음식도 못 먹고 뒷관 출입도 못하게 되도록 위중하니 속히 오라는 편지였다. 나는 S에게서 그 편지 사연을 들을 때 K군의 그림자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아무도 간호하는 이가 없는 외로운 병석에서 대소변까지 자유로 못 보게 되는 그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랴. 남의 사패를 조금도 보지 않는 배짱이라도 그 지경이 되면 눈치만 보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K군으로서 그처럼 되고 보니 자기 화에 더욱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팔다리가 성한 우리는 소식을 들을 때에만 안 됐다 걱정할 뿐이었고, 그 순간이 지나면 있다시피 지내었다. 그러한 주인의 편지는 여러 번 왔었으나 S는 그저 오늘 내일 하고 벼르면서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못 떠나다가 위중하다는 전보까지 받고 그가 죽던 안날에 떠나갔다. S가 떠나던 이튿날, 즉 작년 오늘이었다. 나는 오후차로 인천 갔다가 서울서 내려간 신문에서 그의 부음을 접하였다. 그때 나의 감상은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얘기하였던 일이라 별로 놀라지는 않았으나 어쩐지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운명의 길을 밟는 것 같아서 그날 밤을 집에 돌아와서까지 잘 자지 못하였다. 암만 생각하여도 그는 제 명에 죽은 것 같지 않았다. 제 명에 못 죽을 것은 그의 운명만이 아닌 듯도 싶었다. 나는 며칠 뒤에 S에게서 K군의 임종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다. S가 먼 하늘에 아침 볕발이 치밀랑 말락할 때에 석왕사역에 내려서 K군이 있는 집으로 달려간 것은 K군의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K군이 운명할 때 곁에 있었던 주인의 말을 들으니까
그는 운명할 때까지 정신은 멀쩡하였다. 그러나 목이 붓고 가래가 끓어올라서 말은 못하고 눈만 힘없이 굴렸다. 그 눈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나의 눈앞에는 마지막 보던 푹 꺼진 가느다란 눈이 떠올랐다. 에스가 방에 들어서니 숨이 끊어진 K군의 옆에 30가량 되는 부인이 앉아서 울고 있었다. 그 부인의 차림차림은 얼른 보아도 보통 부인이 아니었다. 화류항의 기분이 어디라 없이 흘러 있었다. 에스는 이상스러운 감정을 금할 수 없었다. K군을 잘 아는 에스는 군의 과거에 그런 종류의 여자가 얽힌 일이 없었는데 그런 여자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K군이 이만저만한 몸으로 내려왔을 새 그 사이에 순간의 달콤한 꿈이라도 없지 않았겠다고 믿겠으나 거의 죽게 된 몸으로 내려온 사람이 딴 생각할 여유도 없었을 것이요. 설사 생각이 없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 대할 만한 근력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었다. 그러나 언제 그 의문을 풀려고 할 사이는 없었다. 송장 치울 것이 급한 일이다. K군의 시체는 K군의 유언대로 석왕사 승려들의 손을 빌어서 화장을 하였다. 그들은 그들 전례의 화장법이 있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쌓아놓고 그 속에 송장을 넣어 사른다. K군의 시체도 그렇게 제가 되었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보지도 못한 그때의 광경이 활동사진 필름처럼 돌아간다. 승려들의 뜰채에 담긴 K군의 시체는 친구라고는 S의 외로운 그림자에 호위되어 푸른 산나무잎 속으로 쓸쓸히 들어갔을 것이다. 쌓아놓은 나뭇가지 속에 들어 온몸이 불길로 변할 때 혼령이 있다면 그는 세상을 어떻게 보았을까? 불길 뒤에 남은 쟤는 그것을 친히 본 S에게는 어떤 감상을 주었으며 멀리서 듣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이는가? K군의 시체 곁에서 울던 여자는 K군의 화장터까지 술과 안주를 가지고 따라가서 이 세상에서 시체의 존재까지 감추는 K군을 슬퍼하였다. 곁의 사람들에게서 들으니 그 부인은 석왕사에 와서 술 파는 여자이었다. K군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K군이 임종할 때에 K군 곁에 달려와서 설게 울고 감지 못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눈까지 쓸어주었다. 그리고 술까지 가지고 화장터에까지 따라왔다. K군은 운명하던 찰나에 울고 달려드는 그 여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여튼 고마운 아낙네야. 술은 팔망정 하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S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서 직접 보고 들은 S만 감격한 것이 아니라 S의 입을 빌어 간접으로 들은 우리까지 감격하였다. 무조건 하고. 화장이 끝난 뒤 마을로 돌아와서 S는 그 여자에게 감사한 인사를 하고 K군과는 이전부터 친면이 있었어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여자는 K군과 조금도 친면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S는 더욱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의 말을 들으면 이러하였다. 그는 부모도 없고 일정한 주소도 없이 동지, 서지로 술을 팔아 살아가는 신세이었다. 그의 동기라고는 손 아래 남동생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어려서 그 남동생을 업어 기르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인가 땅인가 믿었던 부모가 구몰한 뒤에 가세가 넉넉지 못하고 일가 친척 없는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다. 어린 아우를 이끌고 남의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다가 아우는 어떤 농사하는 집에서 심부름이나 시킨다고 두라고 하기에 주워버리고 그도 어떤 아는 사람의 지시로 아우가 있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읍에 나와서 객주집 부엌 심부름을 하고 얻어먹었다. 예까지 말한 그 여자는 그때 춘삼이 남동생은 14살이고 나는 16살이었지요.
그때 춘삼이가 나를 따라 그 읍으로 간다고 울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 데리고나 다녔다면 하고 목매인 소리로 외면서 눈물을 떨어뜨렸다. 여자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뒤 그는 어떤 사람의 소개로 좋은 데라고 가보니까 색주가이었다. 그것이 그의 19되던 해인데 그가 오늘같이 되게 된 동기였다. 남의 집에서 떠날 수가 없고 무식한 여자아이라 글을 몰라서 편지도 못 쓰고 교통이 드문 곳이므로 기별도 못하고 남모르게 항상 남동생 춘삼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곳서 몇백리 되는 원산으로 팔려온 뒤에는 더욱 소식이 아득하였다. 그럭저럭 6, 7년이나 팔려다니다가 어떤 사나이가 살림을 한다고 그의 몸값을 치르게 된 것이 그가 팔려 다니지 않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 사나이와는 불과 1년을 못 살았으나 몸은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벌어먹을 길이 없어서 술장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술장사로 돈 푼이나 벌어가지고 주야로 가슴속에 맺힌 춘삼이를 찾아 경상도 한끝으로 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춘삼이는 몇해 전에 주인과 싸우고 떠난 뒤로 일본으로 갔다고도 하고 서울서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항구판에 가 있다고도 하나 자세히 알수 없다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서름을 품고 돌아와 원산에 얼마 동안 있다가 작년 여름에 석왕사로 왔다. 업이 업인 것만큼 그는 많은 남자를 보았다. 보는 쪽쪽 춘삼이라는 이름을 물었으나 모두 몰랐다. 간혹 안다기에 자세히 물어보면 그것은 이름은 같으나 사람은 달랐다. 그는 예까지 말하고 흐르는 눈물을 씻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도 젊은 남자만 보면 춘삼의 생각이 나서 가슴이 꿈틀꿈틀해요. 어디 가서 죽은 것만 같아서 늘 마음에 걸리겠지요. 전달에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춘삼이라는 경상도 사람이 서울서 노동을 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깐 40 넘은 사람이라고 하기에 내 오라비는 아니다 하면서도 어디 가서 장가도 못 들고 그렇게 볕발 없이 죽은 것 같아서 하고 그 여자는 목매인 눈물을 지었다. 이번에도 K군이 그렇게 와 있는 것을 모르다가 하루는 누가 웬 서울 손님인데 부모 처자가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와서 외로이 앓다가 죽는 줄도 모르게 죽게 되어서 없는 사람의 팔자는 다 같은 것이요 하는 말을 들으니 그로도 모르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 염치를 불구하고 뛰어갔지요. 남의 사내란 생각은 나지 않고 우리 춘삼이가 어디 갔다가 그렇게 와서 죽는 것만 같아요. 가보니 아직도 새파란 젊은 어른인데 목에 담이 끓어올라서 숨도 바로 못입디다. 벌써 알았다면 병구안이라도 해드렸을 것을 하고 한숨을 쉬더니 우리 춘삼이도 어디 가 죽게 되면 저 모양이지 누가 들여다나 보겠어요. 그이 즉 K가 눈을 못 감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 그는 코를 들이마시고 나서 S를 보면서 조금 전에만 오셨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보셨지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울음 절반, 한숨 절반으로 이야기하던 그는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나다가도 행여나 춘삼이를 만나볼까 하는 생각에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합니다. 춘삼이만 살았다면 이까진 몸은 가루가 되더라도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겠구먼 하고 한숨으로 말끝을 막았다. 석왕사 갔다 와서 K군의 화장과 그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던 S는 참 고맙고도 이상한 여자야 하고 웃음으로 끝을 막았다. 그러나 나는 웃는 S의 얼굴에서 처참한 검은 빛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S뿐만 아니라 S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같이 초연한 빛이 흘렀었다. 그 속에 끼인 나의 얼굴에도
그러한 빛이 흘렀었는지 모른다. 아니, 확실히 흘렀을 것이다. S의 말을 들은 나의 가슴은 소발에 밟히는 것 같았다. 죽어 불에 재가 된 K군의 운명이나 동생을 생각하는 누이의 운명이나 누이의 가슴에 그림자를 남긴 동생의 운명이나 S와 S의 말을 듣고 슬퍼하는 우리들의 운명이나 무엇이 다르랴. 그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로 돼 모두 같은 운명이란 궤도 위에 선 것을 나는 그윽히 느끼었다.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욱 몹시 나의 가슴을 찔렀다. 지금도 버스에서 내려 한강으로 나가는 나의 눈에는 더위를 피하여 물을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이 무심히 보이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우리와 운명의 궤도를 같이 하니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은 내일의 해를 어떻게 맞으려나. 이 소설은 1929년 8월 19일 K군의 일주기 기일을 맞아 그를 회상하면서 그의 죽음이 던진 메시지에 대해 화자인 내가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K군은 성격이 인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뭔가 귀찮으면 뭐든 그만두어 버리는 성격이죠. 결혼 생활도 돈 없고 귀찮아지면 엎어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또 그 여자와도 1년을 못 넘기고 헤어지고 직업도 마찬가지. 학교 교사 일을 하다가도 뭔가 심기가 불편해지면 그만두고 나오고 잡지사도 신문사도 귀찮으면 그만두고 나오는 성격이죠. 그런데 여기 화자는 그런 그의 성격이 부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싫은 걸 싫다고 하고 던지고 나오는 K군의 용기가 부러운 것이겠죠. 그런 좀 괴이한 성격이지만 나에게만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살림이 궁궁할 때 자기 책을 팔아서 먹을 걸 사 먹으라고 자기가 아끼는 책과 시계를 주워버립니다. 그랬던 그도 그 혹독한 신문사의 업무가 너무나 힘들어서일까요? 그 이전부터 아팠던 위의 문제가 더 심화해지면서 다른 부위까지 번지게 되면서 병세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는 석왕사로 가서 홀로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저를 잠깐 두근거리게 했어요. 저는 그 여자의 이야기로 추측한데 혹시 K군이 그 여자의 남동생인 춘삼이가 아닐까? 그래서 거기서 죽기 직전에 운명적으로 만난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살짝 설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가서 그리웠던 혈육을 만나는구나 하는 저의 희망은 그런데 한낱 심파극에 중독된 저의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조금은 좀 안타까웠죠. 소설 후반부에서 이 소설의 제목이 왜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인지를 암시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죽어 불에 재가 된 K군의 운명이나 동생을 생각하는 누이의 운명이나 누이의 가슴에 그림자를 남긴 동생의 운명이나 S와 S의 말을 듣고 슬퍼하는 우리들의 운명이나 무엇이 다르랴. 그들은 다 다른 사람이로 돼 모두 같은 운명이란 궤도 위에 선 것을 나는 그윽히 느끼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윗쯤에서 없는 자들의 팔자는 다 같은 것이여 라는 누군가의 말과 연결되면서 이 소설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런 인식에서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없는 사람의 팔자와 운명은 동일한 것이라고 결론짓게 되는 것은 저로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의 아름다운 밤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